오는 31일 개막하는 제13회 포항바다 국제공연예술제는 올해 포항불빛축제와 함께 열려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올해 축제를 이끄실 백진기 추진위원장을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. 선생님, 이 자리가 소극장 무대인데 올해 예술제 소개부터 부탁합니다. 네. 네, 올해 저희 포항바다 국제공연예술제가 13회째를 맞이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올해 컨셉은 뭐 춤추는 바다, 꿈꾸는 바다라는 이제 그런 슬로건으로 야외극, 그다음 거리극, 실내극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시민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제 선보이고자 올해는 특별히 좀 어떻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5일간인데요. 7월 31일 날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이제 개막식을 시작하게 됩니다. 올해는 불빛축제와 함께 진행되면서 다양한 작품들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. 글쎄요, 저희도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커요. 왜냐면 두 개의 상이한 축제가 같은 시기에 열려서 어떻게 하면 좀 두 축제가 힘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하게 됐어요. 근데 이제 저희도 그 결과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아마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떤 작품들이 기대를 모으고 오르는지 소개 부탁합니다. 올해 기대되는 작품은 그 야외 극장에서 그 세익스피어 축제를 하게 됩니다. 이게 첫 개막 작품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죠. 연희당 거리패의 한여름밤의 꿈. 그 다음 얼마 전에 포항시립연극단에서 막을 내렸던 트랜스시비아. 그 다음 서울의 공연 제작소에서 만드는 로미오와 줄리엣. 이렇게 세 작품이 아주 굉장히 큰 작품이죠. 세 작품이 공연이 되고요. 그 다음 그 영일대 해수욕장 그 해안도로에서는 플라잉 더치맨이라는 그 거리극 팀을 비롯해서 한 8개의 거리극 팀이 그래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게 될 겁니다. 그 다음 중앙 시립 아트홀에서는 노인과 바다, 그 다음 찰스 브라운, 그 다음 일병 이응군 이런 작품, 바로 이 자리에서는 지금 이미 선보인 몽타주라는 작품이 저희 연극제 기간에 계속해서 공연될 겁니다. 전체에서 6개국 35개 작품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. 네, 지난해부터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장소를 옮기고 또 이름도 명칭도 바뀌었잖아요. 과거에 이름이 포항바다국제연극제였어요. 근데 이제 이 그릇에 연극이라는 한 가지의 장르만 담기에는 공연예술식의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. 그래서 축제 이름을 포항바다국제공연예술제로 바꾸고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저희 축제에 다 이제 소개를 하기 위해서 행사명을 바꿨어요. 그 다음 저희 또 축제가 바다를 또 이렇게 지향하고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 해맞이 공원 여기 시내에서 축제를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북부 해수욕장으로 저희가 장소를 옮겨서 포항바다 국제 공연예술 축제에 걸맞는 그 행사 장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다양한 작품인 만큼 관람 포인트가 있다면요? 네, 그래서 올해는 조금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.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불꽃축제하고 같이 하고요. 또 영일대 해수욕장의 해안도로의 교통을 완전히 차단시켜서 뭐 축제라는 게 일상으로부터의 탈출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 거리 공연을 이렇게 아주 마음 편하게 온 가족이 다 보실 수 있는 아마 좋은 그런 관람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올해 예술제에 기대하는 바와 그리고 시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? 저희 축제가 어느덧 13년째를 맞이했는데요. 지금까지 오게 된 것도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축제는 저희 만드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올해 축제에도 많은 분들이 온 가족이 다 나오셔서 축제를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. 거기다 불꽃축제까지 같이 덧붙이니까 아마 좋은 축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